전 피곤해서 친구랑 방에서 좀 쉴게요. 너 어젯밤에 언제 갔어? 몇 프로 받기로 했어요, 커미션? 시골에 와서 바람 쐬러 왔다 생각하시고 손 터세요. 사장님 말고 돈 받겠다는 사람 줄 섰으니까. 좋네. 야, 웃으시고. 하나, 둘. 좋아요. 그래서 시신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될 수가 있나 하고서 사건이 일어난 마을의 환경을 조사해보러 간 거죠. 스티프 퍼슨 신드롬. 요게 뭐냐? 이 앞에서 말한 항체가 과도하게 형성이 되면서 면역계가 파괴되고 과도한 신경 전달이 일어나는 거죠. 이 사건에 눈에 보이지 않는 진실이 숨어있어.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야. 작은 신경.